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9년 4월 1일, 4월의 첫째 날입니다. 과거에는 4월 1일이 만우절에 해서 남을 이렇게 속여먹고 모두 다 즐거워했는 적이 많았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친구가 제 짝이 일봉아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부른다 걔가 순진하게 속아가 교무실에 갔더니 선생님이 너 만우절에 속았구나 이렇게 제가 그 추억이 납니다. 아무튼 만우절에 여러 가지 추억이 많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 저는 이제 바빴습니다. 두 군데 서울역에 서울에 가서 두 군데 갔습니다. 오전에는 2019년 대한 1차 의학회, 1차 의학회에 참여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백범 기념 김구 기념관에서 개최된 1차 의학회, 우리 서울 메디컬 초음파 아카데미 선생님이 강의를 했습니다. 아주 뭐 훌륭한 강의였습니다. 강의는 여기에 제목은 개원이가 유용한 개원에서 유용한 초음파 유용성과 활용, 상복부 초음파 급여 기준까지, 영내과 이민정 원장님, 그 다음에 이규철 원장님의 개원가에서 심장 초음파 쉽게 활용하기, 그리고 속내과 의원의 이금호 선생이 개원가에서 흔히 접하는 갑상선 질환 정례, 그 다음에 문규 원장님 간의 공간 점유성 병변의 초음파 진단, 이 네 강의가 오전을 장식했습니다. 제가 여기 강의 듣고 정말 훌륭한 강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걸 녹화를 했습니다. PPT도 얻고 정말 좋은 강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서울 소공도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임상순환기학회에 참여해가지고 거기서 강의도 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대구의 신희철 원장님하고 또 이호명 쌤, 또 여러 쌤이 또 강사로 참여했습니다. 정말 어제는 대형 강의가 두 군데나 있었는 날입니다. 오늘 선생님한테 소개될 정례는 초심자를 위한 초음파 강좌 46번째 시간, 담낭 절제 상태, 양측 갑상선 결절, 좌측 내경동맥 브레이크를 보이는 정례입니다. 그게 복부하고 갑상선 경동맥 세 군데 다 관련되는 질환 정례가 되겠습니다. 68세 남성으로 3년 전부터 고지혈증으로 약물 복용 중입니다. 스크리닝 초음파를 위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했습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는 이 환자는 담낭 절제 상태입니다. 10년 전에 담낭 결석으로 담낭 수술했고, 그리고 장관 가스 때문에 췌장 관찰이 좀 어려웠습니다. 우측 갑상선에는 콜로이드 낭종, 좌측 갑상선은 0.7 곱하기 0.4cm 크기의 낭성 변성을 동반하는 아이소에코 결절, 그리고 0.4 곱하기 0.3cm 크기의 고에코 결절이 관찰되었습니다. 좌측 내경동맥 기시부의 전백에 0.19cm 크기의 후방 음영을 동반하는 고에코 프레이크도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심하부 종단 스캔이죠. 종단 스캔입니다. 그러면 화면을 확대하겠습니다. 가끔 이제 화면을 확대하지 않고 강의하다 나중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깜빡깜빡 있는 수가 많습니다. 이제는. 예. 자, 심하부 종단 스캔입니다. 앞돌면 아울다 이소파우스 랩들로브 라테랄 세그멘트 엣지고 포스테리어 서피스, 요 지금 보이는 포탈 베인의 월 에코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심장 이소파구스 됩니다. 다음 영상은 프로블 약간
기울였죠. 기울여서 보는 영상입니다. 여기 IV시고 이쪽이 리가멘텀 베노스이고 이쪽이 S1 리브의 랩터 로브의 라테랄 세그멘트. 다음에 심하부 횡단 스캔입니다. 이쪽 라테랄 세그멘트의 엔더고 리가멘텀 베노스 IVC 횡경마 랩터 포터블 호라이전털 움비리칼 포션. 여기 P2, P3가 나오고 이쪽은 P4가 나옵니다. 다음 영상은 S1을 보는 영상이죠. IVC, S1. 다음 영상은 여기 이제 집이 있었던 자리인데 담낭이 수술했기 때문에 집이는 안 보이고 집이 포스만 보입니다. 레프트 포털 호라이전탈 움비리칼 포션. 좌측 간협의 외측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레프트 포탈 베인, 라이트 포탈 베인이죠. 양 포탈 베인이 장축상인데 포탈 베인 정상입니다. 프로브를 세우니까 이쪽이 이제 집이 있는 부분인데 집이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집이 수술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집이가 보이지 않죠. 집이 있는 영역인데 이쪽은 안테리어 인피리어 포탈 베인은 집이 안 보이고. 헤파틱 베인, 미들 헤파틱 베인, 라이트 헤파틱 베인입니다. 다음에는 라이트 리브의 도움 쪽이죠. 이쪽이 8번 영역, 7번 영역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고 여기 안테리 인피리얼, 포스트 인피리얼입니다. 여기 이제 라이트 헤파틱 경계로 리브의 안테리얼, 포스트리얼을 디바이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포스트 인피리얼 벤츄럴 도살 보이고 이쪽은 이제 포스 슈페리어 안테리 임피리얼 포스 임피리얼 포스 슈페리어 이렇게 영역이 나눠지겠습니다. 예, 이쪽이 이제 라이트 임피리얼 헤파틱 베인이 보이고 이쪽은 포스테리어 슈페리어 영역이 됩니다. 이거 포탈 베인의 혈류 신호를 봅니다. 이쪽은 안테리 임피리얼 이건 포스 임피리얼 이거는 포스터리 슈페리얼 포탈 베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오블라이크 스캔 해가지고 지비 부분은 수술했기 때문에 지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에는 안테리 임페리얼 포탈 베인 이쪽은 안테리 슈페리얼 포탈 베인 영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닥터죠. 다이메터 0.2cm 정상 범위고 여기 안테리 슈페리얼 포탈 베인, 안테리 임피리얼 포탈 베인 되고요. 이쪽은 포스터리 임피리얼 쪽이고, 이건 포스터리 슈페리얼 쪽입니다. 그 다음에 리버 에코와 키드니 에코를 비교했는데 둘이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페트의 리버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라이트겐은 장축이죠. 이쪽이 어퍼고 로우고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라이트 키드니 단축상 라이트 레날 베인 요거는 라이트 레날 하트리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판크레아스를 보고 있습니다. SMV 스프레니 베인 여기 판크레 헤드 넥 운신에 있던 바디가 됩니다. 판크레아스입니다. 이쪽은 판크레 헤드 부분 넥이고 운신에 있던 여기 SM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판크레아스의 바디 테일 부분이죠. 바디 테일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이쪽이 SMA 스프레니 베인 판크레아스의 바디가 되고 여기 SMV 내하고 운시네이터가 됩니다. 운시네이터. 예, 그렇죠. 이쪽은 판크레아스 되고 다음에는 이쪽이 스프레니 베인 스프레니 아트리 방금의 바디 테일 부분 좌측 신장 장축상인데 이쪽이 어퍼 미들 로우가 되겠죠. 요거는 좌측 신장 단축상이 되고 다음에 스프린 장경입니다. 6.3cm로 정상으로 개척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사이로이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사이로이드 여기 이스머스 라이트 랩터 여기 이소파구스입니다. 이소파 라이트 사이로이드 여기
콜로이드 시스트가 보이고 있고, 사이로이드 그랜드 이거는 결제리를 보다는 사이로이드 에코의 차이죠. 요 부분은 조금 에코가 많이 떨어졌는데 요 부분에 아마도 사이로이드의 디제네레이션이 이렇게가 콜로이드가 줄어들고 이래서 아마 그래 되는 것 같습니다. 왼쪽 사이로이드 그랜드 여기에는 결절이 보입니다. 0.7, 0.4cm 결절인데 요건 시스틱, 까만 거는 시스틱 디제네레이션. 요 고에코로 좀 보이는 것은 이것은 사이로이드가 아데노마토스 노즐이 이 디제네레이션 되가 콜로이드가 댄서해지고 또 이 콜로이드 럽처대가 주위 사이로이드에 침륜이 되면 에코가 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종단성에 보니까 여기 시스틱 디제네레이션이 있고 요렇게 결절이 요렇게 보입니다. 우리가 칼라 도플러를 하면 결절에 둘러싸고 있는 헬리신으로 관찰할 수 있어서 결절의 크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좌측과 하부에도 요 고에코 결절이 보이네요. 고에코 결절은 전부 다 나쁜 병이 아니고 그냥 디제네레이션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에코 결절. 그리고 경동맥을 보겠습니다. 이 레프트 쪽을 먼저 봤는데 레프트의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 후백의 INT는 0.07 정상이고 여기 보시면 섀도를 동반한 고에코 브레이크가 보입니다. 브레이크 0.19cm로 브레이크가 관찰됩니다. 그래서 좌측 내경동맥의 헬류 파행은 정상이고 헬류의 피크 시스터 벨로시티 79, 엔더다이스 벨로시티 32cm로 정상으로 개척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GB가 담낭이 절제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양측 갑상선의 결절, 우측에는 콜로이드, 작은 콜로이드 시스터, 좌측에는 이 낭성 변성을 동반하는 결절, 또 고에코 결절이 보이고 그 다음에 경동맥에선 좌측 경동맥의 분기부에 섀도를 동반하는 고에코 브레이크가 보이는 그런 증례가 되겠습니다. 초음파를 처음 배우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초음파 스캠프 DVD를 만들었습니다. 김일봉 원장 초음파 현장 개인교수 DVD인데 이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화관 충수 여성 생식기가 정말 내용이 충실합니다. 그러면 경동맥을 한번 선생님하고 보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경동맥 초음파 스캔법에 대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는 굉장히 유효성이 높은 검사고 70% 검사입니다. 우리가 초음파 중에서 갑상선하고 경동맥 두 개가 가장 심플하고 간단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동맥에 처음 하시는 분들 이 스캐닝할 때 조금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프로브는 우리가 이렇게 리니어 프로브를 사용하고 프로브의 폭이 좀 좁은 게 검사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잡을 때 젠틀하게 잡아야 됩니다. 너무 밑에 잡으면 이걸 돌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중간쯤 이렇게 잡아가 이렇게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경동맥한테 왼쪽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사이로이드 브랜드고 여기 SCM 머슬입니다. SM. 여기 이제 코먼 카로티드 아트리가 바이프리케이션 데가 익스터널 카로티드 아트리는 이렇게 만디블 앵글 쪽을 하고 만디블 앵글 쪽. 인터널 카로티는 이 깃밥 쪽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프리케이션이가 내적으로 하는 것이 익스터널, 외적으로 하는 게 인터널입니다. 그 조금 이상하다. 익스터널이 왜 내적으로? 이렇게 내적으로 하다 여기서 크로스 해버립니다. 인터널이 이렇게 와가 깃밥조로 해가 머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프로그램으로 한번 스캔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트레이싱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제가 만든 김일봉 원장 초음파 회인종 개인교습 DVD 전국의 많은 병원에서 이 가족 공부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대구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 한메일.net으로 연락하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갑상선 경동맥 경부로 공부하시는 분에서 제가 이 책을 추천합니다. 갑상선과 경부의 초음파 진단. 2018년도 하반기에 제가 일본 책을 번역했습니다. 저하고 대구 선호속신현내과 박선호 선생님, 또 영남대학교 유방갑상선센터의 예, 사공미 교수님 세 사람이 공개인데 책이 아주 충실합니다. 이 갑상선 경부의 타액선에 아주 공부하시는 분들 필수 도서라 생각합니다. 이 책은 이 책의 신청은 출판사가 이쪽에 메디안북입니다. 02-732-4981 02-732-4981 메디안북으로 연락하시면 이 디스카운트 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 또 정례를 올리고 정례 끝에 제가 좋아하는 바이니스트 클라라 주미강의 그걸 영상을 올렸더니 이 유튜브에 클라라 주미강의 얼굴이 나왔네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 김일봉 여기 보시니까 클라라 주미강이 나왔습니다. 클라라 주미강 모르신 분도 많지만 아시는 팬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강팬이기 때문에 정말 호쾌한 연주 정말 한번 들어보시면 전부 다 팬이 되겠습니다. 클라라 주미강 또 하나 한번 들어볼까요? 클라라 주미강의 여기 보시면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가 있네요. 전곡이 아니고 포스트 나왔네요.